또 다른 하나는 자살을 암시하는 거다라는 것도 있어요. 뱃으로 왜그 시체를 버린 거죠? 안녕 여러분, 가사읽다의 선민입니다. 제가 지난번 가사읽다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Thank you, next 가사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 댓글 중에 무려 884개의 좋아요를 받은 신청곡 댓글이 있더라고요. Liberher 님의 Bellyache, 빌리 아일리시 해주세요. 음색이랑 비트가 너무 좋은데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표현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조심스럽게 신청해 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저의 favorite 곡이라고 다른 영상에서 미친 듯이 영업을 했던 곡이자 핫한 팝 아티스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10대 천재 아티스트 빌리 아일리시의 Bellyache. Maybe it's in the color where I left my lover. What an expensive thing. 먼저 충격적인 가사 해석을 하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빌리 아일리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정말 딱그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천재 느낌이 물씬 나는 아티스트 있죠? 막 약을 한 건가 싶은 눈? 표정? 와, 어떻게 저런 목소리를 내지? 싶은 보컬. Like it like, say I like it like that, like it like. 제가 뮤비 몇 개만 보여드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남다름을. 아우, 다르죠? 너무 진하게 오죠, 남다름이. 근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아이의 나이가 2001년생이라는 거죠. 우리 나이로 18살의 나이예요. 아무리 봐도 고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또 굉장히 되게 천재 같은 게 빌리 아일리시는 전혀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서 곡을 쓰는 게 즐겁다고 해요.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A lot of people think you have to go through something to write about it, and that's so not true. You can literally write about anything at all. 그래서 이 곡 Bellyache는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 새로운 캐릭터다, 그쵸? 막 윤종신처럼 이별 택시 이런 거를 쓸 필요는 없지만 가사가 아주 뭐 살인의 추억이에요. 그럼 한번 가사를 읽어보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Sitting all alone, mouth full of gum in the driveway. Sitting all alone. All alone 하면은 혼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mouth full of gum. 입안이 껌으로 가득 찬 거니까 입안 한가득 껌을 씹으면서 in the driveway. 차로에 있어. 껌 쫙쫙 씹으면서 혼자 가만히 차로에 있는 거죠. My friends aren't far. 내 친구들도 멀리 있진 않아. In the back of my car. 내 차 뒷좌석에 있어. Lay their bodies. 여기서 이제 사이코패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왜 미드 CSI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시체를 body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시체는 차 뒷좌석에 눕혀져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죽여서 차에 실은 거죠. Where's my mind? Where's my mind? 내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다. 내가 미쳤었지. 이걸 영어 표현으로 I lost my mind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Where's my mind?니까 내가 내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었을까? 내가 친구 왜 죽였지? They'll be here pretty soon. 그들이 곧 여기 오겠지. 여기서 이 데이는 경찰인 것 같아요. 이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경찰이 얘 찾고 있겠죠? Looking through my room. Look through 하면은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내 방을 막 뒤지면서 For the money. 돈 찾으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친구도 죽이고 돈까지 털어왔나 봐요. I'm biting my nails. I'm biting my nails. 손톱을 깨물어. 손톱을 깨문다는 거는 약간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I'm too young to go to jail. 영어 문법이죠?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여기서는 감옥에 가기엔 too young. 나 너무 어리지 않나? It's kind of funny. 이거 좀 웃기네. 이게 지금 보시면 제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재밌어서 막 You're so funny! 이 funny가 아니에요. 어머, 너무 재밌다의 그 funny가 아니고 왜 시니컬하게 진짜 딱 그 아, 웃기네. 딱 요런 funny 있죠. 딱 이런 뉘앙스예요. 이 뮤비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어요. It's kind of funny. 이 상황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돈도 훔쳤고 친구도 죽였고 아, 나 감옥 가야 되나? 나 좀 어리지 않나? 좀 웃기네. 이런 요런 사이코패스 같은 딱 라인인 거죠. Where's my mind? Where's my mind?
내가 진짜 미쳤나? 난 정신이 어디 있지? 그리고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소름 돋게 좋은 비트와 함께 나옵니다. Maybe it's in the color where I left my lover. What an expensive thing. Maybe it's in the gutter. Gutter가 그 도로 양 끝에 있는 배수로 있죠. 물 빠지는데 그거를 얘기해요. 근데 뭐 약간 은유적으로는 시궁창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 정신 아마 배수로에 있나 봐. Where I left my lover. 이게 완전 사랑의 추억이죠. 내가 my lover, 내 애인을 버렸던 그 배수로 말이야. 거기에 내가 정신까지 두고 왔나 봐. 애인도 이미 죽여서 배수로에 그 시체를 버린 거죠. 이 아이디어가 발전된 그 과정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오빠랑 막 가사를 어떻게 쓸까 얘기를 하다가 아, 왜 진짜 끔찍한 일을 하고서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정신은 어디에 둔 거지? 배수로에 뒀다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발전이 됐다고 하네요. 정말 남매끼리 유쾌한 대화다. 그쵸? What an expensive fate. What a beautiful world! 이러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런 감탄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What an expensive fate니까 정말 값비싼 운명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역을 해보자면 저는 운명값을 굉장히 비싸게 치렀다니까 가혹한 운명이다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y V is for Vendetta. 그 영화 중에 V4 Vendetta라는 영화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전설같이 내려오는 영화인데 되게 재밌거든요. 이 Vendetta라는 뜻이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V는 Vendetta 할 때 그 복수할 때의 V야. 그러니까 자기는 복수를 한 거다 라는 뜻인데 이게 해석이 좀 갈려요. 하나는 뭐 친구랑 연인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복수를 죽인 거다 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살을 암시하는 거다 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한테 복수를 할 거라면은 결국에는 그 죽인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일 거다 해서 이거는 자살 암시가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건 저의 주관적인 해석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수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하는 사이코패스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연인을 죽인 거죠. 그게 내 자신에 대한 복수인 거야. 왜냐면 빌리 아일리시가 굉장히 자기 혐오가 강한 아티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I hate myself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어요.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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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hate myself. Like, who hurt you? I'm like... 전 빌리 아일리시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해가지고 인터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자기 혐오적인 그런 성향을 파악을 했을 때 나름 이 말이 맞는 해석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죠? Thought that I feel better. Thought, 생각했는데 I feel better. 내 기분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But now I got a bellyache. 아, 근데 배 아프네. 저 이 가사가 뭔지 뭔가 좋아요. 이 가사에 대해서 빌리 아일리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I thought that I feel better but now I got a bellyache. 이 라인은 It's about how you kind of know that you're the worst but you don't care. It's about psychopath who regrets being a psychopath but doesn't really care. 이건 사이코패스 짓을 하고 후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코패스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전 좀 좋더라고요. Now I got a bellyache. 이 부분을 들을 때 제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시니컬함이 뭔가 끄지마대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Everything I do, the way I wear my news, like a neck. Everything I do, 내가 하는 짓은 다 The way I wear my news, The way I move, The way I smile 하면은 내가 움직이는 방식, 내가 웃는 방식, 뭐뭐 하는 방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The way I wear my news니까 news는 올감이에요. 그 자살할 때 이렇게 밧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매는 거 있죠. 그거를 올감이 new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verything I do, 내가 하는 짓들은 다 내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짓들이야. Like a necklace. 마치 목걸이 같이.
이 부분도 사람들이 자살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는 거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티스트 자체가 자기 혐오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걸 즐긴다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분명 괴로울 걸 아는데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나 자신한테. 날 괴롭히려고. 근데 이거는 뭔가 제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뭔가 공감이 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분명히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냥 하는? I wanna make them scared. 난 그들을 겁주고 싶어. Like I could be anywhere. 내가 마치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야. Like I'm reckless. Reckless 하면은 무모한, 뭐 두려울 게 없는 이런 뜻이에요. 마치 두려울 게 하나 없는 사람처럼. 이 부분은 가장 잘 알려진 해석이 뭐냐면 아까 자살 암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마치 어디에나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사람을 두렵게 하고 싶다. 감옥에 갇히는 것 대신에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서 무서운 전설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가장 많이 퍼진 해석이에요. I lost my mind. I don't mind.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 lost my mind. 나 정말 미쳤어. 아, 내가 미쳤지. 이런 말 잘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저 같은 분들. I lost my mind. 나 정말 미쳤다. I don't mind. I don't mind는 I don't care랑 똑같은 거예요. I don't care는 익숙하시죠? 신경 안 써. 상관 안 해. 이런 뜻. I don't mind도 똑같아요. 난 별로 상관 안 해. 이거 제 외국인 친구들도 I don't mind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 이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don't mind. 난 별 상관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I lost my mind. 아, 나 정말 미쳤어. 근데 I don't mind. 나 신경 안 써. 지금 영어 회화 어플 케이크에서 오늘 가사읽다에서 소개해드린 빌리 아일리시의 벨리에이크와 관련한 영어 표현들을 다양한 영상으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100% 무료 어플이니까 가사읽다 복습용으로 가볍게 써보세요. 네,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약간 좀 소설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저는 사실 이거를 비트랑 그 음색에 미쳐서 들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별로 가사를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사를 알고 더 좋았던 게 이 사운드랑 가사가 대비가 돼요. 처음 도입부를 들으면은 그 어쿠스틱한 기타 사운드로 딴딴짠 짜란짠짜라 하면서 되게 밝고 예쁜 기타 선율이 연주가 돼요. 근데 가사를 알고 들으면 내 친구들을 죽여서 차 뒷좌석에 실어놨어. 이런 가사니까 매력이 터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그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갑자기 딥한 비트가 당당 하면서 저해지면서 다크함이 살짝 묻어지고 다크함에 하면서 막 천사 같은 보컬로 모든 것이 다 때려 넣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막 환장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바로 요 부분. Maybe it's in the color where I live my lover. What is the sense? 미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다크함과 어쿠스틱의 그런 아름다움과 그 자유로움. 그게 다 있다니까요. 이게 딱 그 주제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가 또라이 같으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또라이 같으면서 최악인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묘하게 자유롭고 아름다운 거지. 뭐 약간 개소리인 것 같지만 정말 노래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사까지 아셨으니까 막 나가라 벨리에 하면서 막 둔둔둔 하고 비트가 딱 더해지고 뭐 Maybe it's in the color 하면서 딱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착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랑 그 사운드랑 여러분도 매치가 되면서 더 이 노래가 진짜 막 착착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정말. 아 근데 제가 이거 막 자료 조사를 하다가 빌리 아일리시 인터뷰를 하나 발견했는데 오 진짜 빌리 아일리시가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좀 위험해 보였어. 그게 뭐였냐면 2017년하고 2018년에 빌리 아일리시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져서 대답 차이를 보여주는 컨텐츠였거든요. I'm 15. I'm 16. 그래서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Kind of a lot actually. But like not a ton. It's kind of like maybe like once a week. I'm kind of jealous of Billy a year ago.
Whoa. Ugh. Don't be so sad. It's such a waste of time. Ugh. 진짜 많이 지친 것 같죠? 저 이거 정말 너무 몰입해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영화 같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고 아 나도 한번 이걸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1년 사이에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의 대답이 탁탁 변하는 게 뭔가 아, 진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Whoa. Tyler, the creator. No, I would love to meet. Oh my god, I would explode if I met him. I met him. I met him and it was great. 나 그 사람 만났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도 오, 진짜 약간 울컥하고 어쨌든 감동적인 부분도 많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영상이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내가 빌리 아일리시 노래 추천을 안 해 줬네, 지금. 어머, 깜짝이야. 아 지금 제가 영상을 껐다가 깜짝 놀라서 지금 내가 영상 다 시켰네.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빌리 아일리시 노래 추천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I don't wanna be you anymore. I don't wanna be you. 그리고 Watch. Lips meet teeth and tongue. 어 너무 좋죠 진짜. 그리고 마지막 저의 회심의 추천곡이 남았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신곡이죠. 무려 애플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곡입니다. Come Out and Play.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s your cup half full or empty? 빌리 아일리시도 천재인데 그 갬성 깜패 앞 애플하고 같이 만들었으니까 노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잠자기 전에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방에서 그렇게 따뜻하다 겨울이 이 노래만 들어도 세상에 온기를 다 가져다 주는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추운 날도 이 노래가 충분히 따뜻하게 데워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 노래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노래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한테. 따뜻하고 뭔가 위안을 주는 듯한 그런 노래여가지고 네, 이렇게 저의 보유 벨리 에이크 해석 영상이기는 하지만 거의 뭐 빌리 아일리시 팬 영상이었죠. 어떻게 영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아티스트여서 이렇게 열심히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약간 투머치 인포메이션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편집 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거의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때려넣은 것 같은데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추천곡들 꼭 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빌리 아일리시 특집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아예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 알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카드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추천곡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었길 바라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올게요. Where's my mind? Where's my mind? Where's my mind? Maybe it's in the gutter where I left my lover. What an expensive fate. My V is for a vendetta.